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, 연휴입니다. 연휴.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주식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머리도 쉴 시간을 줘야죠. 어쨌든 또 연휴 설이면은 또 이제 조카들이, 애기들이 세배합니다. 말똥말똥 눈 뜨면서. 그럼 뭐 해줘야 돼요? 어른이면 자고로 또 지갑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세뱃돈 나갈 일도 분명 많으실 텐데, 저희가 다음 주 체험 잘 준비해서 그 세뱃돈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서 ST큐브라고 남겨주시면 체험 신청 가능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도 아쉽게 15,000원을 건드렸죠. 15,000원을 건드렸습니다. 15,000원 건드리긴 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연휴 전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.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기에 뭐 많이 뭐죠?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죠.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맞아요. 그렇지만 특정 대형주가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뭔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특정 몇몇 종목만 좀 치는, 다른 애들은 그냥 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, 다른 애들은 몇몇 종목만 팡팡 치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15,000원을 갔지만 회복을 못했으니까 14,900원이니까 이거는 안착을 못한 거다라고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굳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,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5,000원 구간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물량 소화를 좀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는 제가 제 뷰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제가 볼 때는 한번 승부를 볼 것 같아요. 승부를 걸 것 같아요. 제가 말하는 승부는 갈지 안 갈지, 15,000원을 어쨌든 한번 트라이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더 가주냐 안 가주냐는 뭐에 따라 다르다?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거, 재료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이제 1월이죠 1월 안에 과연 이 친구가 얼마나 좀 강력하게,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임을 가져가 줄 것인지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당장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건 없어요. 당장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할 건 없고, 이 15,000원의 회복 여부와 15,000원을 안착해 준 흐름, 그리고 어떤 이슈를 갖다 붙여 주는지, 거기에 따라 좀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15,000원이라는 가격을 꼭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시겠죠. 제가 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가격이니까, 그죠? 15,000원이라는 가격을 우리가 집중을 해 보면서 가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. 어차피 1월에 많은 것들이 결판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. 1월에 많은 것들이 좀 결판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, 과연 얘네들이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지,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1월에 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으로 가볼까 정도 하다가 에이 별거 없네 로 끝날지, 그게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좀 매우 높다고 봐요. 그래서 이 1월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고, 재료,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2만원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. 요거 넘어가는 거. 그리고 여기서도 있었네요. 예. 네. 여기서 있었고, 여기서도 있었고, 요거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. 못 넘어가니까 밀리고,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. 밀리니까, 못 가니까 밀리고,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. 지금 세 번째거든요. 근데 세 번째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줬었어요.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밀려주고,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밀려주는 흐름이었는데, 그게 이제 멈춘 거죠. 어느 순간에. 어느 순간에 멈춘 건데, 그 지지 구간이 어디였다? 결국 여기였다. 여기가 어디예요? 과거에도 대략 이 언저리 구간이 뭐였어요? 네, 변곡점이었죠. 15,000원이 결국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, 뭐 지금 뭐 딱히 뭐 기술주를 하거나 뭐 그런 기업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.
나오질 않고 있고, 뭐 결과물을 아직까지 뭐 만들어주는 기업도 아직은 없습니다. 바이오 기업 중에. 그치만, 또 SD큐브를 제가 이제 어제인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혼자 놀면 돼요. 혼자. 굳이 우리가 바이오 장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너 혼자 강력한 재료를 머금는다면 충분히 전세 역전은 가능하다. 다만 전제 조건은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제나 엊그제나 저번 주나 내일이나 모레나 연휴나 연휴가 지나고서나 똑같은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ST큐브의 가격 15,000원 위 뭐 안착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은 가격은 의미가 없어져요.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요 가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뭔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종목을 분석하는 것보다는요 냉정히 과연 이 기업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장에서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올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재료가 언제나 우선이다 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한 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뱃돈 저희가 한번 메꿔보겠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해주시고 ST큐브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